자, 이번 시간에 기초특강 국내우편 두 번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달 기한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건 어떤 거냐면은 이러이러한 우편물을 갖다가 언제까지 배달하겠습니다. 그걸 갖다가 정리를 한 겁니다. 각각의 우편물의 내용에 따라 가지고 배달하는 기준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떠한 기한으로 해서 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갖다 살펴볼 텐데요. 일단 여기에 보시면은 등기소포와 이길특급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부터 먼저 보시도록 하죠. 왜냐하면 요게 이두 가지가 배달에 대한 기준을 갖다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수월해요. 왜냐하면 오늘 접수했다라고 한다면 내일까지 그 사람한테 배달이 된다라는 거죠. 그걸 접수한 다음 날이라고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교재를 갖다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사례들이 꽤 많아요. 뭐뭐한 다음 날. 경우에 따라서는 뭐뭐 한 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굉장히 사소하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뭐뭐한 날과 뭐뭐한 다음 날은 분명히 일자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구분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실제 문제로도 해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따라서 여기 지금 이길특급과 등기소포 이두 가지는 접수했어요. 오늘 그러면 다음 날까지 배달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기소포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소포 물건을 보낸다라고 했을 때 기록 취급한다. 접수부터 배달의 모든 과정을 갖다가 전부 다 추적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록 취급된 것을 등기소포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내겠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오늘 접수하면 다음 날까지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이길특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길특급. 요거는 얘에 대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들어간다. 그러면 얼마나 빨리 들어가느냐? 이걸 이길 특급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날까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우편 관련했을 때 특급이라는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 뭔가 속도적인 측면에서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길 특급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처럼 접수했어요. 그럼 다음 날까지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외 일반적인 우편물 관련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서 배달이 되느냐라는 건데 통상 우편물 등기를 포함합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등기 통상 우편물 있잖아요. 자, 이거는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소포인데 물건을 보내는 데 있어서 등기하지 않는 일반 소포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공부하시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요거에 대한 구분이에요. 구분. 일반적인 통상 우편물, 그러면 일반 통상과 일반 통상과 등기 통상 이두 가지 있잖아요. 얘네들은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요. 그런데 똑같은 소포인데 소포는 일반 소포일 경우에서는 이렇게 반면에 등기 소포였다라고 한다면 접수한 다음 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차이가 이두 가지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통상 우편물은 기록 취급했든 하지 않았든 일반 통상과 그다음에 등기 통상이 모두 다 같아요. 그러나 소포의 경우에 있어서는 등기 소포와 일반 소포는 배달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 꼭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이 표현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쉬운 듯하면서도 생각보다 좀 까다롭습니다.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밑에 있는 거는 굉장히 명확해요. 접수한 다음 날이라고 했었으니까.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제주 선편 관련했을 때 예외적인 내용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길특급과 등기소포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래 오늘 접수했어요. 그러면 내일까지 들어갑니다라는 거죠. 해당 우편물이. 그런데 제주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림은 잘 그리진 않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제주도가 있겠죠? 제주도. 그러면 원래 이길특급과 등기소포했다라고 한다면 다음 날까지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보시면 제주 선편의 경우에 있어서 D 플러스 2라고 돼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길특급과 등기소포는 D 플러스 1이라고 해요. D가 뭐냐라고 하면 접수한 날이고요. 거기에다가 다음 날이니까 1을 더하시면 돼요. 1. 만약에 오늘이 1일자입니다. 1일자. 그 다음에 2일자가 있어요. 오늘 접수했어요. 그러면
이길 특급과 등기소포는 다음날 2일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요걸 갖다가 D라고 한 다음에 1을 더하게 되면 이게 1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2가 됩니다. 2가. 이런 식으로 계산된다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이길 특급과 등기소포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를 갖다가 우편물을 보내는 데 있어서 운송수단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배로 보낼 거냐, 선박, 아니면 항공기를 이용할 것이냐라는 거죠. 항공기는 워낙 어떻게 해요? 빠르죠. 그러니까 D 플러스 1이 되는데 제주 선편을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여러 가지 좀 시간이 소요가 돼요. 왜냐하면 배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항공기에 비해서는 훨씬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좀 뒤처지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루를 더 더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1이 됩니다. 그래서 제주 선편의 경우에 있어서는 D 플러스 2가 된다라는 거죠. 자, 문제는 얘라고 했죠. 얘. 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접수를 갖다가 1일자에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 3, 4, 5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편의상 여기를 월요일, 그 다음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하겠습니다. 1일 날짜로 해서 접수를 했다라는 거죠. 접수했습니다. 그러면 접수한 다음 날이니까 요 다음 날이 뭐가 되냐면 첫 번째 날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날. 그래서 접수한 그 다음 날. 여기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목요일 날 있잖아요. 요 목요일 날이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D 플러스 며칠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한다라고 하면 D 플러스 3이 됩니다. D 플러스 3. 자, 여기에 나와 있는 D 플러스 1, D 플러스 2, D 플러스 3은 제가 창작한 내용이 아니에요. 우정사업본부에서 각각의 우편물 관련된 서비스에서 배달 기한을 설명할 때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접수한 날이 D. 이게 1일이죠. 여기에다가 3을 더하시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3 하니까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4일째가 되는 거예요. 4일, 4일. 그래서 얘를 갖다 정리한다라고 하면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즉 월요일 날 통상 우편물 등기 포함해서 일반 소포를 갖다 보냈다라고 한다면 언제까지는 들어가야 돼요? 목요일까지는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내용을 갖다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이후에 손해배상 관련했을 때 학습을 하게 돼요. 그때 손해배상을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각각의 우편 서비스의 배달 기한을 알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손해배상 갖다가 검토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수월해요. 그래서 이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했을 때 어떤 형태로 해서 출제됐는지를 갖다가 보시죠. 예전에 2008년 우편물에 대한 배달기한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원래는 지금과는 좀 성격이 달랐어요. 내용이 구성이 달랐는데 제가 우편이나 그 다음에 예금 관련했을 때 보면은 얘네들이 시대학문이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2008년에 나왔던 원래 형태의 문제와 지금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없어진 그런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그걸 여기 우리 현재 시점에 맞춰가지고 수정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우편물은 접수한 다음 날부터 며칠 이내로 해서 배달 기한이에요. 3일이죠. 3일. 반면에 등기소포는 접수한 다음 날. 다음 날이 배달 기한이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예전에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문제가 출제됐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단순화한 형태로 해서 문제 출제하는 것을 조금 하지 않고요. 복잡한 양상을 띠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예전에 출제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굉장히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우편에 관한 이해를 갖다 하는 데 있어서 근간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각 우편물 관련했을 때 배달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우편 물류 관련했을 때 여러 가지
이 용어가 등장해요. 그런데 이게 워낙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것들은 그나마 좀 아 그냥 대충 알겠다라는 경우도 있고 반면에 얘는 진짜 처음 본다 이런 형태의 단어들도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발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송. 접수한 우편물을 행선지, 도착지 별로 해서 구분해서 보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땡땡 우체국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접수를 하셔요. 우편물에 대해서 했더니만 어떤 우편물은 부산으로 가야 되는 것도 있고 대구를 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야 되고요. 아니면 대전 또 광주 저기 이제 원주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된다는 거죠. 그거 말고도 많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막 분류를 할 거 아닙니까? 아 얘는 어디? 얘는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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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쭉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류가 됐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을 행선지, 도착지별로 해서 구분해서 다 어떻게 해요? 보내야 되죠. 그걸 발송한다라고 발송한다. 접수한 우체국에서 얘네들 보니까 얘는 저기 보내야 돼. 여기는 이쪽으로, 그 다음에 저쪽으로 이렇게 해서 쭉 나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해서 보내는 거를 발송한다라고 발송한다. 두 번째, 운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송. 우편물을 발송우체국에서 도착우체국까지 차량 등을 이용해서 운반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 중에 이게 있었습니다. A가 B한테 우편물을 보낸다. 근데 이제 가까운 인근에 땡땡 우체국을 방문해서 우편물을 갖다가 접수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걸 갖다가 여기 XS 우체국이 있는데 여기에서 배달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중간에 여러 단계를 거칠 겁니다. 그런데 얘를 갖다 뭐라고 했냐면 접수우체국이라고 했었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배달우체국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말을 갖다가 살짝 바꿔요.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발송이라고 하고 여기를 도착, 우편물이 최종적으로 도착했다라고 해서 도착 우체국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A가 이렇게 해서 B에게 보낸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 우체국을 각각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언급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이동 경로를 추적을 해보면 발송 우체국에서 도착 우체국까지 뭐 차량, 경우에 따라서는 항공기, 선박, 철도 이런 것들을 갖다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일련의 요 과정을 뭐라고 하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련의 과정들. 발송우체국에서 도착우체국까지 일련의 쭉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로 운송한다 라고 표현해요. 운송한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반송이라고 되어 있어요. 반송. 자, 이렇게 해가지고 A가 B에게 어떤 우편물을 갖다가 보내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자, 이거 이제 등기 우편물로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수친을 갖다가 만나서 배달을 해야 되겠죠. 근데 띵동 우리가 수친이 없어요. 없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B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라는 거죠. 저 멀리. 아니면 원래 이 B가 주소가 어떻게 되냐면 무슨 무슨 로 100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무슨 로 10이라고 쓴 거예요. 10. 그러면 주소를 갖다가 잘못 기재했다라는 것이죠. 또 여기에 이 사람이 여기에 있기는 있는데 평소에 일을 하기 때문에 일과 시간은 없어요. 아침 새벽에 나갔다가 저녁 늦게 돌아옵니다. 그러면 띵동 눌러봐야 대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 다시 재방문하겠다라고 해서 우편물에 대한 도착 안내서를 붙여놓고 가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분이 시간이 없으면 또 띵동 하면 없어요. 없어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분에게 배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우편물을 다시 어떻게 하냐면 A한테 보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반송이라 반송. 반송. 그래서 반송이라는 것이 개념상 아하 이러이런 사유를 내서 우편물을 갖다가 발송인에게 다시 되돌려 보내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반환이라고 있어요. 반환.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돌려주는 것인데 반환 청구, 반송과 반환 청구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느냐라고 하면 약간 의미가 달라요. 반환 청구라는 것은
우편물이 배달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생겼을 때 우편관서에 요청하는 청구라는 거죠. 아까 같은 경우는 우편물을 갖다 정상으로 다 접수를 하고 보냈는데 여차저차 해가지고 해당 우편물이 다시 저한테 되돌아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반환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우편물에 대한 반환 청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와 관련했을 때 내용을 갖다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이런 거죠. 원래 자 A가 B에게 우편물을 보냅니다. A가 B에게 우편물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땡땡 우체국에 가서 접수를 할 거다라는 거죠. 근데 어떠한 우편물을 갖다 보내느냐라는 건데 이런 거예요. A가 B에게 물건을 갖다가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대금을 갖다가 B가 결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약속한 날짜까지 결제를 안 해줘요. 그래서 계속 연락을 취하죠. 너 왜 안 하냐? 왜 안 하냐? 그랬더니 B가 미안해. 돈이 없어. 돈이 없는데 나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배라도 짤까? 뭐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 안 되겠다. 이제 마지막 최후의 통첩이다. 라고 해서 이쪽으로 해서 우편물을 보내요. 너 만약에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계속 참았어. 근데 나는 지금 여러 가지 너로 인해서 경제적인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내가 그 다음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해서 딱 해가지고 보냈어요. 사실 그 전날 전화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빨리 돈 갚아라 갚아라. 했더니 아, 좀 알았어 최선을 다해볼게 라고 했더니 마침 그 다음날 제가 여기 가가지고 우체국 가서 그와 관련했을 때 우편물을 딱 접수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돌아서는 순간에 따르릉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세요? 라고 했더니 B가 야 그동안 미안했다. 내가 대금 결제 조금 전에 이체했으니 확인해 봐라 라고 했네요. 에? 그래? 그러면 내가 우편물에 여러 가지 심한 말도 쓰고 막 그랬는데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뒤돌아서서 얘기합니다. 저기 죄송한데 제가 그 우편물을 지금 보낼 필요가 없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걸 좀 돌려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편물의 반환 청구라고 한다는 거죠. 반환 청구. 자 이번에 5번에 보시면은 전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송. 이건 뭐냐? 자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우편물을 갖다가 보냅니다. 근데 B가 원래는 땡땡동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옆 동네로 이사 갔어요. 옆 동네가 XX동이에요. 이렇게 해서 B가 이사를 갔다라는 거죠. 근데 A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B가 이사를 가면서 뭘 했냐면 전입신고할 거 아닙니까? 전입신고를 하면서 전입신고서를 갖다 보면 거기에 이런 내용도 들어가요. 주거 이전에 따라 우편물 전송 서비스 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주소지를 갖다가 여기 있다가 일로 옮기게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이쪽으로 보냈는데 일정 기간 동안에 무료로 이쪽으로 좀 보내주는 서비스를 갖다가 신청했다는 거예요. 그걸 주거 이전에 대한 우편물 전송 서비스입니다. 물론 이렇게 이사 가는 게 옆 동네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서울에 사신 분이 저기 제주도에 내려갔다. 저기 부산 내려갔다. 라고 하면 그때는 유료로 전환이 됩니다. 너무 멀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처럼 뭐 옆 동네 이사 갔다라고 한다면 별거 아니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이 우편물을 갖다가 구주소가 아니라 신주소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제 등기 우편으로 해서 보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처럼 이사를 갔는데 전입신고하면서 주거 이전에 따른 우편물 전송 서비스를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우편물에 여기에 구주소가 찍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위에다가 신주소가 딱 찍혀요. 신주소가 딱 찍힙니다.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져 있어요. 신주소가. 그리고 나한테 옵니다. 새로운 주소지로. 받아보시면 굉장히 경이로워요. 와, 우리나라 우편 시스템이 이런 정도까지의 발전이 있단 말인가? 와, 놀라움을 갖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우편 시스템은 전 세계에 있어서 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여러 가지 시스템 면에서 굉장히 체계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갖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전송이에요, 전송.
수취인 주소 이전 시 변경된 주소로 해서 우편물을 보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등기번호라고 되어 있어요. 등기번호. 자, 등기라는 게 우편물 갖다 접수부터 배달까지 모든 과정을 갖다 기록 취급한다라고 했는데 얘네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3자리가 부여가 됩니다. 13자리가. 그러면 맨 앞에 시작되는 어떤 숫자에 따라서 해당 우편물의 어떤 성격이 결정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등기 통상물이다 그러면 1번, 등기 소포다라고 하면 6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1번과 6번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더 많은 숫자가 앞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 학습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우리 교재에서는요, 앞자리에 뭐가 들어가는지 설명이 전혀 없어요. 사실은 1번과 6번도 여러분의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임의로 넣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재에서 유일하게 숫자가 딱 하나 밝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하면 준등기예요. 준등기 우편물은 5번을 갖다가 앞자리가 딱 표시가 됩니다. 5번. 아, 그럼 준등기예요, 준등기. 그렇다면 준등기는 도대체 뭐냐라는 건데 얘는 등기 우편물과 좀 비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등기 우편물이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렸잖아요. 접수부터 시작을 해서 배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기록 취급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한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전자. 모든 과정. 그런데 준등기는 뭐냐라고 하면 이 앞에 준자가 붙게 되면 접수부터 배달을 하긴 하는데 이 배달을 직접 예를 들어서 여기에 수취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수취인 누구를 만나서 등기 우편물은 배달합니다. 만약 여기 홍길동이다라고 한다면 홍길동을 만나요. 그래서 등기 우편물을 보내게 되면 최종적으로 그 배달했을 때 수취인이 누군지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 하면 홍길동이 딱 나와요. 근데 홍길동이 마침 없고 직장 동료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직장 동료 뭐 김갑돌 이렇게 나와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준등기는 접수부터 배달의 전 단계까지 앞전자를 씁니다. 앞전자. 이건 모든 이런 얘기고요. 그 전까지 기록 취급합니다. 기록 취급한다는 것은 이 해당 우편물이 자 이게 접수됐습니다. 어디로 갑니다. 이동 경로를 계속 보여줘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게 홍길동한테 가야 될 우편물이다라고 한다면 홍길동을 직접 대면해서 전달해 주진 않아요. 왜? 현실적으로 보면 요즘은 맞벌이 부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 단독 가구다라고 한다면 혼자 사시는 경우에 있어서 일 나가셔가지고 일과 시간에 집에 없는 경우도 굉장히 빈번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보냈는데 안 계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재방문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 효율적인 부분을 갖다가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아, 좀 더 이해를 갖다가 이러한 뭐 반송이라든지 이런 것들 없이 효율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등장한 것이 준등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우편 수취함이 있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가면은 우편 수취함이 있어요. 이렇게 요 정도 크기로 해가지고 철제로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살짝 집어넣어요. 그렇게 해서 끝낸다라는 겁니다. 그게 준등기입니다. 준등기. 이 경우에 있어서는 5번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번. 그러면 이러한 번호가 나왔을 때 얘를 갖다가 조회를 한번 해보시면 인터넷 우체국 가가지고 그 번호가 조회되는 게 있거든요. 거기다 번호를 13자리 칩니다. 그러면 해당 우편물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다 나와요. 그렇게 해서 관련된 정보를 갖다가 조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냐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뭔가 보냈어요. 통상 우편물을 보냈는데 좀 더 빨리 보내기 위해서 원래는 D+3으로 해서 배달 기한이 돼 있지만 중요하고 신속하게 보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빨리 접수를 오늘 했으면 내일까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이길 특급으로 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길 특급으로 해서 우편물을 보낸 겁니다. 통상 우편물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보내게 되면은 나중에 지금 화면상 칠판에 띄워드리는 내용에서는 잘 안 보이시는데 교환을 참고하시면 숫자가 나와 있어요. 요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로 되어 있습니다. 1. 1의 등기통상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보냈다?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은 보지 마세요. 네, 금액은 시대가 경과하게 되면은 약간씩 조정이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거 보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증납이라는 것은 즉시 납부했다는 얘기예요. 바로 현장에서 그 요금을 갖다가 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손해배상 이런 거 청구할 때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반환한다라고 한다면 그 반환에 대한 수수료 갖다 또 받겠습니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등기소포 관련했을 때 반송료, 반송수수료 갖다 징수한다는 그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내용들을 갖다가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요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우편물을 갖다가 실제 보낸 경험도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어떠한 영수증을 받게 되고 그 영수증 안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도 사실상 지금 처음 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아니면 예전에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 라고 해서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즘은 우편을 갖다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너무 많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카톡이라든지 이메일, 문자 서비스 이런 것들이 워낙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보내는 일이 별로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참고해 보시라고 적어놨으니까 봐주시고요. 자, 일곱 번째 보시면 우편물의 흐름,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강서구로 우편물을 갖다 보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서울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강남 우체국이 있습니다. 이쪽에 강서 우체국이 있어요. 그렇다면 강남 우체국에서 강서 우체국으로 직접 다이렉트로 쫙 해가지고 보내느냐? 안 그렇다라고 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이 주변의 모든 곳에 보내려고 하면은 그 업무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부담이. 인력이라든지 그 운송수단도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얘를 갖다가 다량으로 취급할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을 만들었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동서울 우편 집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내지느냐? 다이렉트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강남우체국에서 동서울 우편 집중국을 보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직접 하느냐? 아니에요. 이게 우편 집중국이 그 안에 어떤 우체국을 갖다가 이렇게 그 우편물을 갖다가 수집하고 또 여러 가지 발송하고 이런 것들 갖다가 담당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면 서울 옆에 부천이 있거든요. 이 옆에 부천이 있습니다. 이 옆에. 부천에 우편 집중국이 있습니다. 여기 인천이잖아요. 여기가 인천이고. 그 중간에 부천이 있어요. 그러면 부천의 우편 집중국으로 해서 보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강서우측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강서우측에서 만약 이제 편의상 A라는 분이 여기에 접수를 했어요. 그러면 B라는 분한테 해당 우편물을 갖다 보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직접 막바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동서 우편 집중국, 그 다음에 부천의 우편 집중국, 다시 강서 우체국, 여기서 B에게 배달하고 끝낸다는 거죠. 그런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요 얘기예요. 그래서 우편물의 흐름, 처리 과정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느낌상 강남에서 강서우측으로 막바로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흐름을 좀 이해하셔야지 나중에 우편 물류 관련했을 때 전반적인 내용 갖다 좀 조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참고를 해주시고요. 일곱 번째 보시면 각종 우편 서비스 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국내 우편의 부가 서비스라고 해서 돼 있는데 지금 당장 이걸 뭐 외워라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다루는 우편 서비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보시면 등기 취급에 있어서 선택 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선택 등기. 그 다음에 계약 등기도 있어요. 뭐 등기 관련했을 때 서비스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 지금 일일이 다 보진 않고요. 일단 여기에 보시면은 계약 등기라고 해서 일반, 맞춤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라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차를 타고 있는데 원래 적정한 속도가 있어요. 여기가 뭐 80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기분에 취해가지고 그냥 쫙 해가지고 속도를 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속도를 갖다가 위반했습니다. 그랬더니 속도 위반 관련했을 때 범칙금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우편물이 저한테 친절하게 날라오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오느냐라고 하면 이런 계약 등기 형태로 온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찰청에서 자 이번에 어떤 출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사건에 연루돼서 당신 출석을 좀 하십시오. 라고 해서 우편물을 보내요. 그러면 그때도 어떻게 하느냐? 그걸 일일이 해당 경찰관서에서 다 사람들 거 주소 적고 그 다음에 봉투에 넣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 행정적으로 많은 일들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거기서 직접 담당하지 않고 이렇게 우체국을 통해 가지고 우편관서를 통해서 이러한 업무를 갖다 협약 맺어서 처리합니다. 그게 계약 등기예요. 계약 등기.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형태, 범칙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출석 요구 이런 것들이 일반 형태로 해서 계약 등기 형식으로 해서 보내집니다. 맞춤형은 뭐냐라고 하면 이건 신분증 유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련했을 때 보냅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 맞춤형 계약 등기 형태로 보내줘요. 각각의 지자체에 제가 여권을 신청했잖아요. 그런데 여권 신청하는 것도 시간 걸리지만 나중에 또 찾으러 가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편으로 해서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면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맞춤형 계약 등기로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험 취급이라고 했는데 보험 통상과 보험 소포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등장했느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통상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이 있어요. 얘네들을 자 만약에 분실했다. 라고 한다면 최대 얼마까지 손해배상하느냐. 10만 원. 여기에는 50만 원까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보내고자 하는 이 물건이 50만 원보다 훨씬 더 비싸요. 그러면 만약에 무슨 일이 터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50만 원까지만 손해배상해 준다라고 한다면 주저하게 되잖아요. 내가 비싼 거 보냈는데 괜히 혹시 만약에 일이 터져버렸다라고 한다면 손해배상되는 게 이거밖에 안 돼? 아 이거 어떡하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상품을 갖다가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소포, 보험통상.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손해배상하는 것보다 더 금액적인 취급한도가 높아요. 예를 들어서 등기, 여기 통화등기 보시면 100만 원, 이거는 300만 원, 2천만 원, 이건 150만 원, 이거는 3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거보다 더 범위가 넓어요. 그걸 갖다가 보험통상, 보험소포라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각종 증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용 증명 관련된 내용 갖다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A와 B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채권 채무 관계 때문에 다툼이 있어요. 야, 내가 돈을 갖다 1,000만 원 너 빌려줬는데 왜 안 갚는 거야? 너 원래 몇 월 며칠까지 갚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왜 잠수를 타고 있어? 왜 연락을 씹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말로만 얘기하면 말은 한번 뱉으면 그냥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내용 갖다가 내가 보냈다라는 사실을 우편관서에서 증명을 해줍니다. 아, A가 B한테 이러이러한 내용을 해서 보내고 맞아. 발송했어. 오케이. 내가 증명해 줄게. 이런 거예요. 그게 내용 증명입니다. 이 내용 증명은 평생 가면 한두 번쯤은 써먹을 일이 있어요. 보면. 아니면 내가 보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로 내가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내용 증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용 증명을 했다라고 해서 그로 인해서 법적인 효력이 바로 발생되는 게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증거로서의 어떤 유용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실제 보면 여러 가지 법적인 다툼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네 번째 특급 취급. 특급이라고 했으니까 좀 더 빨리 보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배달 기한이 D+3이지만 자, 이길 특급이다. 국내 특급의 종류가 원래 옛날에는 당일 특급과 이길 특급이 있다가 당일 특급이 폐지가 됐어요. 당일 특급이라는 건 오늘 접수해서 오늘 보낸다는 개념인데 그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길 특급은 오늘 접수하면 내일 들어가는 겁니다. 내일 보내지는 거죠. 내일 딱 수취인에게 배달이 끝나는 겁니다. 그게 이길 특급인데 이렇게 특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반적인 우편물에 대한 배달 기한보다 좀 더 빨리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번에 보시면 그 밖에 부가 취급이라고 있습니다. 특별 송달. 예를 들어서 법원으로부터 어떤 우편물을 받았어요. 딱 열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이 지금 현재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재판이 있어요. 재판. 근데 그 재판에 관련된 어떤 증인으로서 여기에
법원에 나와가지고 증인을 하라 이렇게 안내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특별송달 형태로 해서 받게 돼요. 그 다음에 민원 우편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뭐냐라고 하면 제가 필요로 하는 어떤 서류가 있어요. 물론 요즘은 전산이 많이 발달이 돼서 그 서류를 인터넷상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직접 방문하기는 너무 번거로우니까 우편을 통해서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원 서류를. 착불 배달이라고 했으니까 우편물 갖다가 보내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요금을 부담하지만 착불 배달은 받는 쪽에서 낸다라는 거죠. 자, 그 밖에 우편 서비스라고 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우체국 쇼핑 관련했을 때 거기 보면 특산물이 있어요. 지역별로 해서 특산물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횡성의 환우라든지 어느 지역 가면은 뭐 유명한 과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제철식품이라고 했으니까 농수산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그때 되면은 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포도 하면 언제 나고 딸기 하면 언제. 물론 이제 요즘은 비닐하우스로 재배를 많이 하니까 그런 것들이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지만 과일이 제철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생선 이것도 마찬가지요. 어떤 때 특별하게 잡히는 고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제철식품이고 꽃배달 등도 우체국 쇼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전자우편 서비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동창의 총무예요. 그러면 동창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한 200명, 300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전부 다 이번 모임에 대해서 안내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편물로 해서 제가 일일이 다 쓰고 그 다음에 붙이고 그 다음에 접수하고 얼마나 번거로워요. 이걸 갖다 어떻게 하냐면 간단하게 엑셀 형태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딱 접수를 하게 되면은 이 관련된 내용 갖다 다 처리를 해줍니다. 그게 전자우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은 기타 부가 서비스라고 되는데 굉장히 많아요. 뭐 이거 일일이 지금 여기서 보진 않을 테지만 예를 들어서 모사 전송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면 팩스 보내는 거예요. 팩스 보내기. 팩스를 보낸다. 자, 우체국에 갔어요. 근데 제가 우편물만 보내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우리 회사에 팩스가 없거든요. 우체국 가서 저기요 이거 팩스 좀 이쪽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면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보내줍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밖에 뭐 나만의 우표, 고객 맞춤형이 없어, 인터넷 우표, 준등기, 인터넷 우체국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후에 여러 가지 사진 자료를 갖다 접목해서 관련된 설명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관련했을 때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해서 출제되느냐라는 거죠. 국내 우편의 부가 서비스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건 뭐냐라고 돼 있어요. 지금 조금 전에 살펴봤던 여러 가지 우편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관련했을 때 지금 현재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여기 1번에 나와 있는 우편 자료 배달입니다. 우편 자료 배달은 예전에 아주 제가 초창기 강의할 때는 있었는데 그 다음에 폐지가 됐어요. 이거 지금 당장 이걸 갖다 문제를 풀어라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실제 문제로 연결돼서 어떻게 이 내용들이 구성이 됐는지 참고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 그냥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내 우편의 부가 우편 서비스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국내 특급 관련했을 때 보험 통상 관련했을 때 어떤 게 있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통화, 물품, 유가증권, 외화등기 보험 소포 관련했을 때 안심 소포가 있었었죠. 그 다음에 증명 취급 관련했을 때 내용 증명과 배달 증명이 있고요. 특별 송달 관련했을 때 여기에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면 어떠한 법에 근거해서 얘를 처리하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펴봤던 그런 내용들이 문제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등장을 하더라는 거죠. 참고하실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국내 우편 두 번째 내용으로서 여러 가지 내용을 갖다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볼수록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향후에 교재를 통해서 이제 드러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다음 시간에 보시면 사진 자료와 접목을 해서 이러이러한 서비스가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물이 보여진다라는 걸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